얘기하고 싶었는데 뉴타입 10주년 예. 한일송 애니송 페스티벌이라고요. 자, 요런 게 있습니다. 네. 사실 저 때는 또 기자분들이 분담이 돼가지고 서부의 담당 뭐 이제 행정단 그런데 저 때는 대원 CI 회사 전체가 행사에 매달렸었어요. 엄청 크게 했어요 여기. 그쵸. 행사를 거의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일본 애니송이라든가 동호 행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한 시대의 전성기 오픈을 한. 와, 여기 진짜 장난 아니네요. 뭐 애니박스, 뭐 챔프, 그다음에 투니버스, 그리고 뭐 유타의 대원아이씨, 아 대원CI, 네. 네, 죄송합니다. 대원CI, 그다음에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로 하고 뭐 예매도 인터파크에서 하고 일단 여의도 KBS홀에서 했습니다. 야, 정희진 성우님, 네, 네, 네. KBS, 네. 네. 저 행사가 진짜 의미가 있었던 거는 일본 쪽에 한국에서 이 정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시장이 있고 팬층이 있고 어느 정도 돈이 된다라는 걸 인식을 시켜줬기 때문에 저게 저 행사 자체 뭐 수익성이나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한국의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준 거죠. 이런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일단 제가 가장 존경하시는 타카시 요코. 타카시 요코님께서, 네네.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네. 신세계 에반게리온 주제가를 부르신. 아. 여기 이제 그 MC분도 이제 서유리 예. 예, 성우이랑 네. 이제 김승준 성우분님께서 하셨고, 네, 여기 뭐 이호수님께서 캐리캐리 체인지 해가지고 뒤에 그 출연 뮤지션들 프로필이랑 이런 것도 또 되게 비교적 자세하게 잘 나와서 이렇게 보도자료로 이때 실제 반응도 좋았죠? 좋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네. 행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 팬들이 그 반응을 편하게 지켜보는 입장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고생하는 게 진짜. 다 고생하셨죠. 아예 대원 CI 쪽 국제 부분들까지 다 달라붙어서 이제 아티스트 케어도 하시고 아이고. 예 뭐 아티스트 분들의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뭐 식사라든가 그런 것도 다 붙어가지고 그렇구나. 예. 아, 인원이 많으면은 케어할 인원도 더 필요한데 사람을 그렇죠. 차출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차출할 진짜. 만큼 네. 차출했어요. 이게 뉴타입에서 안 했으면 사실 그치. 어려웠을 건 게 그 당시 제 기억하는 걸로 이게 10주년 행사니까 되게 쌌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데 일본에서 한 5팀 왔죠? 네. 5팀 오는데 가격은 안 적혔나요? 있습니다. 7만원이었어요. 7만원? R석이 7만원, S석이 5만원, A석이 3만원. 너무 싸다. 굉장히 싼데요? 페스티벌 가격 치고 굉장히 싸갖고 거의 팬서비스 차원의 행사였던 거죠. 독자들. 독자 너무 좋아했겠는데. 아까 얘기 나온 마크로스 프론티어가 네. 그때 딱 메인. 아, 지금 메인은 완전 핫했죠. 그 당시에. 타카시 요코 씨도 물론 에반게리온도 엄청났고 정작 에반게리온은 이번에 나온 극장판이 제일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쪽도 나름 라인업이 되게 잘 갖춰졌었고 콜라보 무대도 막 있었고 한일 콜라보 무대도 있었고 그거 어떻게 준비를 하셨대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개척이었죠 이게. 고생 많이 하셨고 근데 뉴타입 기자 세 분 중에 두 분이 이제 섭외를 위해서 현지에서 뛰셨고 이제 그 당시 남은 사람은 이제 자리를 지키면서 본인은 어느 쪽이었나요? 저는 자리를 지키는 쪽이었어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게 이때 이제 이토 카나코 씨가 니트로 플러스 작품을 주로 담당하셨었으니까 니트로 플러스에서도 좀 오셨었어요. 그런데 그 같이 오신 분들이 니트로 플러스 팬이면은 아니 이 사람도 왔나 해가지고 알아볼 만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는데 니트로 플러스 팬이 아니면은 아 그 앞으로 예 앞으로 아 조이맥스 조이맥스 상 예 니트로 플러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사람이었는데 그쵸. 그분이 이제 눈에 안 띄게 가발을 안 쓰고 정장을 입고 그렇게 오셨구나. 예.
그때 토가이누에피 주제가 불렀었나? 예. 오셨 이토카나 혹시가? 그 당시에 뭐 불렀지? 토가이누에피 하실걸요? 한 세 곡 불렀는데? 예. 유명한 거 불렀는데? 그리고 니트로 플러스 팬들이 제일 반응이 실제로 있었죠. 다 유명 한 가닥씩 할 수 있다. 이와우준코 성우분이 시크릿 게스트였잖아요 그 당시에. 예. 그때 막 나왔을 때 객석에서 다 일어서 갖고 노래 따라 부르고 그 팬들이. 야. 성우분도 엄청 감동하시고 막 울고 그러셨던. 기억이 난 게 있는데 그분이 이제 출국을 하실 때 직접 기타도 치셨으니까 그 무대에서 그 기타용 그 스프레이 그게 있어요. 근데 그 공항에서 반출한테 잡혀가지고 제가 그걸 맡아서 그 이후로 일단 기념품으로도 10년 이상 아 미치겠다. 나는 보내드렸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안 보내주셨어. 보내드릴 수가 없었죠. 그리고 비싼 것도 아닐 뿐더러 걸게 걸리는 물건 항공에 넣으면 걸리는 물건이라서 그럼 뭐 가서 스프레이가. 사면 되는 건데 뭐 예. 딱히 사인이나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냥 혼자만의 기념품으로서 그래서 유정석 가수분도 사실 되게 유명한 우리 그 뭐야 야구장에서 엄청 핫한 노래 그거 있잖아 좀 불러줘 누가 빨리 부르세요 아는 사람이 그거 불러야지 그거 있잖아 저 잘 몰라 저 근육맨 안 봤어 아는 사람이 불러야죠 근육맨을 봐서 유명한 게 아니었게 예 다른 인싸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토이 애니메이션 쪽에서 근육맨 한국에서 어떠냐고 하셨을 때 그 주제가 보내준 적도 있었는데 저는 그냥 그 주제가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그 이제 한 번 더 나에게 질풍가도 아 그거예요? 아. 그 노래도 부르셨어요 여기서 예.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아따맘마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맞나? 잘했어요 뭐 그런 노래 있었는데 아 근데 이게 10주년 기념으로 했었던 공연이고 2009년에 지금 했던 공연인데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애니 썸머 같은 거 있었으니까 특히 소니가 한국 그 시장에 대해 가지고 AGF 계기로 계속 그 맞아요. 터치를 하고 있어서 다른 업체들도 그렇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같이 오픈하면 전 세계 공연 되니까 오히려 더 하기 쉬워지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제 그거지 예. 이제 우리나라 가수들도 여기는 이제 콜라보를 같이 해서 라인업이 됐는데 지금 그쵸. 사실 AGF나 이런 소니 위주로 하면은 일본 가수만 일색이 되는 경향이 있을 건데 실제로 안티스 페스티벌도 이런 거였잖아. 근데 한국 가수는 없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한일 애니송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국내에서 기획을 해서 그죠. 섭외가 들어가야지. 정부의 협찬을 받아서? 그리고 온라인은 이제 슬슬 안 되는 게 그 얼마 전에 이제 호리 일본 음반협회 회장이자 이제 호리 프로 예 그쪽 분이 인터뷰 방송 인터뷰를 할 때 이제 스트리밍 티켓도 안 팔린다.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이벤트에 질렸다. 예. 그런 발언을 방송에서 하실 정도로 일본 쪽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AKB 같은 경우에는 무리해서 오프라인 이벤트를 욕먹어가면서도 하는 게 그렇게 안 하면은 반응이 안 오니까 이제 온라인으로는. 근데 그 온라인도 처음에 한 2년 정도가 지나니까 네. 온라인으로도 이제 질렸다라는 거죠. 그게 너무 많이 해서. 이번에 그 애니메 저팬을 온라인으로 하면서 한국에서도 접속 전 세계 7개국에만 그 접속 가능하게 문을 열었는데 그 중에 한국이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도 접속할만 접속하라고. 우리도 다뤘잖아. 예. 만화뉴스에서. 그런데 그렇게까지 국내 반응이 국소미지근 했었다. 보고 싶은 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 프로그램 봤는데. 비싸기도 했고. 예.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러게 온라인이면 사실 가격대가 좀 저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아이돌도 그렇지만은 SM타운 콘서트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엑소 팬이면은 여럿이 나오는 콘서트이고 그냥 엑소 콘서트를 가고 싶지 여럿이 때로 나오는 페스티벌 이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 근데 예전엔 덕후들이 좀 덕후다 그러면은 다 보는 덕후들이 많았는데 맞아요. 요즘은 하나만 파고 이런 덕후들이 많아서 이런 내가 관심 없는 것까지 봐야 되냐라는 또 이런 수요는 적을 수도 있어요. 하긴 제가 좋아하는 그 코웨이사의 연애 게임 시리즈 네오로망스 시리즈로 가는데 요즘은 네오로망스 페스타라고
그 전체적인 라인업을 다루는 것보다 한 작품 한 작품 핀포인트로 다루는 쪽이 훨씬 더 인기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좀 쉽게 접하고 쉽게 보고 그냥 쉽게 질려버려요. 요즘에 약간 세태드 자체가. 빨리빨리 그냥 새로운 거를 계속 생산해내야 되는.